어, 뭐야? 루미노 용해? 뭐야? 어, 뭐야? 소용이? 과거의 상품인가요? 자. 어, 뭐야, 저 뒤에. 아까, 그 1회차 플레이 때 그 사람이잖아요? 예. 뭐야? 뭐야? 너도 영원 보는 거 있니? 눈에? 헐. 그리고 난 사라졌어요. 어? 그리고는 뭘 본 거 같은데. 어, 뭐야? 여기까지예요? 허허. 이거 스토리가 여... 좀 뭐랄까 좀 재밌게 올라가는 듯 한데요? 그쵸? 아, 어. 뭐야, 가만있어, 나. 설마. 잠깐만. 어허! 지금 제가요, 예. 여기 쓰던 그, 루미노 용제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, 예. 여기서 뭐야. 헬보 아이템 이런 게 없어. 그러면 이게, 아하. 여기서부터 이제 유지민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건가요? 와, 이거, 예. 여러 가지로, 예. 뭔가가 예, 확실히 다른 거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수위를 따돌려야 돼! 그렇죠? 예. 어? 무슨 있다. 자, 1995년 11월 17일 나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 전부가 안겼습니다. 비가 또 내린다 하면서 뭐야 이거? 쇼팽의 이거 쇼팽인가요? 쇼팽의 어... 나 이거 이거는 진짜 해내 못하겠다 진짜. 어. 어디 문서 있다는 거야? 아이가래 어. 어떻고? 어 있구나. 어. 자 1995년 11월 20일 현기증이 심해졌다.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뭘 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누워있다. 말 그대로 백지가 되었다 해놓고서는 차이코프스키의 계절 맞나요? 예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, 이게? 일기치고는, 확실히 뭔가가, 어, 있는 걸 확실해요, 그쵸? 응. 일단 이 친구들 샅샅이 한번 지어봅시다. 아하, 좋았어. 저기 반짝이, 어. 내 눈을 못 피하지, 어. 어우! 이럴 때, 갑자기, 설마! 나왔네요. 오우야. 아, 어우. 설마 아래 온 거야? Holy crap. 진짜 확인해서. 이때죠. 일단죠. 어. 이때 유인해볼까? 어. 아, 일단 손이 나고 왔죠. 그리고는? 아니구나. 어. 우선 잠깐 지도 보자. 어. 지금 제 지도상에서는 아마 여기 2학년 5반 들어가려다 말았죠. 어. 일단은 유인하자. 아저띠. 자 아저띠 여기에요. 자 이렇게 단느낌 좀 다르네. 자 봅시다. 1995년 12월 15일 학생들 사이에 숨어있는 목소리. 강서연은 졸업하고 없을 때 자신을 대신에 목소리를 찾아달라 부탁했다. What the hell? 강서연?
누굴까요? 강서연이? 모르죠, 그거는 저로서도. 자, 실례합니다. 여기 13개 복사할 수 있는데 못하냐. 가만있어. 지금 지민이 키가 원래 좀 작았나요? 아니면은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겠죠. 조심, 항상 조심하셔. 무서우니까. 어떤 내용이야? 1997년 2년 후네요. 9월 9일 부작용. 학교에 모두 갇혀 있었다. 직원은 알고 한 것일까? 죽은 아이들의 분노와 슬픔이 결계를 따라 흐른다. 헐.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?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.